시간에는요, 우리 같이 귀여운 헬로키디의 헤어밴드를 만들어봐요. 준비물은 160큐 풍선 하얀색과 빨간색을 준비했고요. 또 리본을 붙일 양면 테이프, 가위와 펌프 같이 한번 만들어봐요. 저 하얀색 풍선에 네 마디만 남기고 바람을 불어서 묶어주겠습니다. 네 마디 정도 남기시고요. 묶어주겠습니다. 자, 처음에 작은 방울 하나 만드셔서요. 매듭을 잡으시고 같이 돌려줍니다. 다섯 마디 되는 곳에 방울 하나 만드시고요. 작은 방울 하나 만드셨어요. 꼬지벅꼬기. 여기와 여기를 살짝 들어서 돌려줍니다. 꼬지벅꼬기. 다섯 마디에 방울 하나. 그 방울을 풀리지 않게 잡으시고요. 네 마디의 방울을 두 개를 만들 거예요. 하나. 같은 길이. 네 마디의 방울, 여기를, 여기, 꼬시부꼬기 한 곳에 돌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모의 헬로키디의 귀가 됐어요. 방울을 마찬가지로 뒤에도 앞에 꼬지벅꼬기 하나를 만드셔서요. 꼬지벅꼬기. 양쪽에 중심을 잡으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 이번에는 네 개의 네 마디의 방울. 같은 길이의 방울 하나 더 만드셔서요. 이번에는 처음에 꼬지벅꼬기 했던 방울에 걸어줍니다. 이런 모양이 됐어요. 나머지는 헤어밴드 쓸 아이 머리에 맞게끔 조절하셔서요. 방울을 하나 만드시고요. 끝에 반대편 있는 곳에다가 걸어줍니다. 헬로키디의 헤어밴드가 완성됐어요. 자, 빨간 리본을 만들게요. 빨간 풍선에 바람을 6번 넣을게요. 묶어주시고요. 두 마디 정도의 방울 하나 더 만드셔서 같은 길이의 방울을 만드셔서 매듭하고 같이 돌려줍니다. 풀리지 않게 매듭 안으로 집어넣어 주시고요. 똑같이 요거와 같게 만들어 줄게요. 방울 하나, 방울 두 개 만드셔서 여기와 끝 가운데를 이런 모양이 됐어요. 요번에는 이게 이 반을 나누는 거예요. 요 가운데로 지나갈게요. 이렇게 해서 돌려주고 이런 모양이 돼요. 요번에는 반대로 감싸주시고 가운데로 지나가서 돌려주시고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가위로 잘게요. 풀리지 않게 한번 묶어주겠습니다. 이 부분이 말씀됐어요. 이 리본에 저는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이겠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테이프를 하나 붙여주시고요. 그 위에 리본을 얹어주시면 돼요. 귀여운 헬로키디 헤어밴드가 완성됐어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